2009년 10월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9.12 전화로 걸려온 전화. 아들이 풍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는 이야기다. 미국 콜로라도 주의 포트 콜린스. 아버지 리처드, 어머니 마요미와 두 명의 형과 함께 살던 필 코너니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가족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아침 11시 뒷마당에 모여 아버지 리처드의 발명품을 구경하던 가족들. 그는 아마추어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다. 헬륨 풍선을 이용한 기후 관측 장치를 발명, 지름 6m, 높이 5m의 은색 풍선 안에 관측 기기들을 설치한 것이다. 시험 비행을 시도하는데 풍선 안에 필콘이 있었다고 말한다. 실제 필콘이 보이지 않자 911에 신고하고 즉시 수색작업이 시작된다. 방송들이 이 상황을 생중계하고 집에서 140km 떨어진 곳에서 풍선이 발견된다. 잔디밭에 착지하고 필콘의 생사를 확인하나 풍선 안엔 필콘은 없었다. 풍선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풍선 안에 필콘이 있었다는데 형 브래드포드는 실제 필콘이 보이지 않자 결국 신고한 것인데 당시 촬영 중이던 홈비디오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다. 즉시 필콘의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군사용 헬리콥터 두 대가 띄어졌고 미국 방송사들이 이 상황을 생중계한다. 드디어 필콘의 집에서 14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풍선. 30분 후 잔디밭에 착지하는데 풍선 안에는 필콘이 없었다. 풍선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시민의 제보. 비행 중 필콘의 추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풍선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지만 필콘의 무사귀환 가능성은 희박했다. 하지만 내시경 건강한 모습의 필콘이 나타난다. 필콘이 발견된 곳은 집안이었다. 필콘이 풍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풍선을 나왔고 혼날까 두려워 다락방에 숨었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풍선 소년 실종 사건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 원의 돈이 소요되었다. 사람들은 필콘이 살아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을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 어찌된 일인가? CNN의 간판 앵커 울프 블리처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인터뷰 중에 앵커의 질문이 다락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었을 텐데 왜 나가지 않았지? 하는 질문에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아빠가 그랬잖아요. 쇼를 위해선 그래야 한다고. 모든 것은 계획된 쇼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필콘의 가족은 방송 종료 후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헬륨 풍선 장치를 이용한 기상 관측 장치를 제작 TV 프로그램에 요청을 해보지만 퇴짜를 맞는다. 부부는 헬륨 풍선을 이용해서 관심을 끌 방법을 생각한다.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필콘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형에겐 동생이 풍선을 탔다고 말하라고 시킨다. 필콘의 실종 사건은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 결과 어머니 마요미는 21일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아버지 리처드는 90일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